바른 명을 이렇게 받는다, 제대로 살았다라는 것도 있고요. 두 번째는 목숨을 이렇게 살펴서 마친다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가 맞다고 생각해요. 가장 행복한 탄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. 자신은 막 울면서 태어나요. 네. 여기서 안 울고 태어나신 분 없지? 다 울고 태어나. 근데 옆에서는 어머어머어머 반가워. 어, 박수를 치면서 네. 박수를 치면서 울고 태어나는 나를 맞아줘요. 네. 행복한 탄생이죠. 네. 반대로 우리가 졸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똑같이 내가 살피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?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짝 찾고 또 다른 나를 만들고 그 또 다른 나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나를 손주도 속에 손주가 그렇게 이쁜 거야. 네. 이제 숙제를 두 개 다 한 거지. 네.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그 삶을 이어나갈 때 나는 졸업을 하지만 사실 가는 게 아니죠. 네. 나는 계속되는 영속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.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. 흐뭇한 미소가 오를 때 어떻게? 서서히 자신을 보면서 가는데 옆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섭섭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. 그게 고정명입니다. 이건 빨리 하면 안 돼요. 이거는 100살 넘어야 해야 돼요. 다 건강하게 사시면서 마지막 고정명을 하실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.